10장입니다. 이 자잔도 굉장히 그 말년에는 학문의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자장이 문 신덕 변혹한데, 이거 자장이 묻는 거 이면에 우리가 진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덕을 높이는 건 어떤 걸 말할까? 무엇을 두고서 덕을 높인다고 할까? 변혹, 의혹을 해결하는 것은 뭐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변자는 분변이죠. 의혹됨을 분변하는 것일까? 그 질문에 공자님 여기 가볍게 답변해 주신 겁니다. 제발 추춘신하며 사의 순덕입니다.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의 마음속에 춘과 신을 주체로 삼고, 그죠? 춘은 자기 자신이 다 하려는 마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신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다 하려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중심을 세우고, 사의, 그리고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의로운 일만 따라서, 의에 따라서 행동을 해라. 이것이 바로 순덕입니다. 덕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중심에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는 충과 남과의 관계에 신의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옳은 일만 해서, 옳은 일만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 그것이 바로 순덕, 덕을 높이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이 확립된 거지. 주 중심 즉 본립이요. 춘과 신을 주장으로 삼으면 본립 근본이 확립이 된 것이고, 사의 즉 일신이라. 의에 따라서 의를 이 사자는 옮길 사자니까요. 의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말로 새로워질 것이다. 애지란 욕 기생아. 그러면 순덕에 대한 답변이 됐지요. 이제는 의혹, 변혹에 대한 답변입니다. 애지란 욕 기생하고 오지란 욕 기사하나니. 이게 내가 미워한다 해서 그 사람이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야지 아직 충원한다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는 사람마다 다 명이 있는데 애지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지란 사랑할 때는 욕 기생하고 그가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고, 오지란 내가 그 사람 미워해서 에이그 뒤져버려라 죽어버려라 맨날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오지란 욕기사하나니 그를 미워하여 진댄 그 사람 죽기를 바란다. 그런데 기욕기생이요 이미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즉 누구를 좋아했다가 또 우욕기사 아이고 저 얼른 죽었으면 좋겠네 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의혹 중에 가장 큰 의혹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다가 이 잔주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생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어요. 근데 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인 애와 오, 사랑함과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고 살기를 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혹이지요. 에이구, 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다 해도 그것은 내 바람일 뿐이지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건 관계없다. 이거죠. 그러니 애오는 인지상정이다. 상정할 때 정입니다. 감정, 감정.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정이다. 우리 인지상정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이라인지 생사 유명하야. 그러나 사람들이 생과 사는 유명, 명이 있어서 비가득이 요기하니 그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이 애오의 욕기 이 생사직 호이다. 애오의 감정으로서, 그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으로서 그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얼른 죽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의욕이다라. 근데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게 분명 자장이 그 당시에 누군가를 몹시 사랑해서 아이고 더 살았으면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몹시 미워해서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자신이 그게 바로 의혹이야. 그런 말이죠. 여기 글에만 들어가서는 그런 답이 안 나오지만 사장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공자님의 그 답변이 그 사람 질문한 거에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사장이 분명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눈빛에 살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다. 기 욕기 생하고 이미 그가 살기를 바랬고 우욕기 사즉 또 그 살기를 바랬던 그 사람한테 또 그 죽기를 바란다면 혹 대신하라. 그것이야말로 의욕 중에 아주 심한 것이 될 거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자기 살리고자 한다 해서 살지도 못하고 죽고자 바랬다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다 보면 결국은 나만 망신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 연결된 거예요. 성불이부요. 이 성자는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부자로서 하지 못하고 즉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역지 이래 또한 지자는 다다를 지자로 해석하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만 할 것이다. 이것이 말로 의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착관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언해불에는 어떻게 불해하냐면 저의 나를 버리는 자가 즉 저 사람이 나를 버리는 자가 부를 사랑하고 가난함을 미워함이 아니라 다만 새것과 다못 옛것이 다름으로써 한다 하니 가히 사랑하고 미워함에 변천하는 성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시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래 살지도 않을 것이고 다만 나만 이상한 짓은 그런 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는 시 소와 아행기한이 사나 요 구절은 즉 송불이부요 엽지이로다 요 말 여덟 글자는 시경에 있는 소와 아행기야 그까지가 천명 이름입니다. 내가 그 들판을 걸어갔다라는 그 시예요. 아행기야라는 그 시에 나와 있는 말이다. 수설의 부자 인지하야 옛설에 공자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이명 욕기 사생제 빌린사지 사생을 여차시소언 부족이 치부이 적족이 취이야. 거기 밝힐 명자를 맨 마지막에 해석을 해보세요. 욕기 생사자. 그,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얼른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능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과 사를 좌지우지 할 수 없고, 없는 것이 여 차시, 마치 이 시에서 말한, 부족이 치부, 부를 치부했다 그러잖아요. 부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적자는 때마침 다만 조기 취 이상한 것만을 취하는 데 좋겠다라는 것을 밝힌 거다.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내가 좋아한다 해서 오래 살기를 바란다 해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미워한다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 이상한 놈이 되더라. 그거를 시경에서 말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부는 못 이루고 이상한 짓만 한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더라. 그걸 밝힌 거다. 정자발 차는 착관이니 정자 말씀의 이 구절은 착관이니 백족이 얽힌 것이니 당제 제 16편 마땅히 저 밑에 16편이 있어요. 16편 재경공 유마 천사지상 재경공이 말 천사니까 4천 마리가 있었다라는 그 윗구절에 이 구절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인차함은 여규 재경공자의 오하라. 그러면서 바로 밑에 11장에 재경공이 문정어 공자한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재경공이 있으니까 여기를 뺐다 이거죠. 그 사이에 껴놓은 것도 잘못된 거다. 그 밑에 재경공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 아래에 있을 것을 이쪽으로 끌어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왕씨와 당당호 장자여, 왕씨가 말하기를, 당당, 이거는 당당하다, 그런 뜻이죠. 당당하기도 하구나, 자장이여. 큰 사람이 당당하기도 한데, 난녀 병위인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일을 실천할 수는 없구나,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건 뭐죠? 늠름한 편에 있지만, 지가 뭔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비성선 도과하야 불폐어 사작으로 보지 여차나. 여기는 참으로 성자로 해석하세요. 참으로 허물과자죠. 허물을 선자는 잘 이렇게 하세요. 참으로 허물을 잘 보충해서 즉 자신의 허물을 잘 다듬어서 불폐어 사자 사사로움에 가리워지지 않음이 아닌 자야. 다시 말하면 이게 겉으로는 늠름한 것 같지만 속으로 자기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다. 거기 마지막 줄에 있어요. 잠시 잠깐 보세요. 당당 난녀 병위인이라 했으니 개 무외 불무 내자야. 그 사람 외적으로는 힘을 쓰지만 내면으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야. 가장이.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은 근사한데 속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을 푸는 문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숭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다 내면의 세계를 한번 살펴봐라 그런 구절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장입니다. 자장이 문순덕 변호한데 재활 추춘신하며 사의 순덕야니라 추춘신즉 분리비요 사의즉 일신이라 애지란 욕기생하고 오지란 욕기사하나니 기욕기생이요 오욕기사의 시도야니라 애오는 인지상정야라 염이나 인지생사 유명하여 비가득이 요야니 이에우이 욕기 생사즉 복의람 기욕기 생하고 오욕기 사즉 복지신야람 성불 이부요 역지 이로담 자는 시 소와 아행 기야지 사야람 부자 인지하야 이명 욕기 생사제 불능사지 생사를 여차시소원 부족이치부이 적족이치야람 성사왈차는 착가하니니 방제 제16편 제경공 유마 천사지상이니 인차함은 여유 제경공자이 오야람
양시왈 당당호 청야여 만여평 위내즉 비성선포가야 불태여 사자구로 구지여차란